인덱스리에서 의문사 챕터 포커스 30 페이지 73쪽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와 같이 있네요. 보기와 같이 미출신 부분을 묻는 의문문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래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라고 맨날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보기로 나와 있는 거 A가 뭐라고 물었더니 Who is your girlfriend? 네 여친 누구냐? 물었죠. 그랬더니 대답이 뭐래요? Who is my girlfriend? 저 예쁜 여자아이가 내 여친이야. 질문에 붓깍지가 쓰인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B가 대답을 얘기합니다. 아, 일단, 보자. 조사해보라고 한 것 중에서, 이건 풀고 나서 해야 되겠네. 오케이. 첫 번째. 저 뭐라고 물었더니, The artist is Vincent Van Gogh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동희야, 뭐라고 물어야 돼? Who is the artist? 그렇죠. Who is the artist고, who is the artist의 뜻은? 그 아티스트는 누구니? 그 예술가가 누구냐? 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who is the artist of Starry Night? 하면 되겠죠. Who is the artist of Starry Night? Starry Night이 뭐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린 아티스트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Who is the artist of Starry Night? He is Vincent Van Gogh.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incent Van Gogh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Who 하고, 그 다음에 B 동사가 artist 앞으로 나가죠. Who is he? He is Vincent Van Gogh. 얘기하겠고. 그럼 계속해서, 4절. Mr. Kim teaches science. 그래서 뭐라고 물어야 되겠죠? Who teaches science? Who teaches science? 그러면 뭐라고 물은 거예요? 누가 과학을 가르치니? 그래서 누가 과학을 가르칩니까? 라고 묻는 거죠. Who teaches science? 뭐 예를 들어서 뭐 너희들에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to you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있겠죠. Who teaches science to you? 너희들한테 과학을 누가 가르치고 있니? 그랬더니 Mr. Kim teaches science. 김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 Sue and I wash the dishes 했어. 그러면 뭐라고 물었을까? Who washes the dishes? 그럼 무슨 뜻이에요? 누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냐? 그렇죠. 누가 설거지를 했었냐고 과거 시제 의문문인 거죠. 누가 했었니? 누가 씻었니? Who washes the dishes? 누가 설거지 했니? 했더니 Sue and I wash the dishes. Sue와 제가 설거지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시제예요, 이거? 과거 시제. 과거 시제니까 특별히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과거형만 쓰면 되고, 뭐, S 쓰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네. 뭐, 어쨌든, 수의 나이는 안만 길어봤자, 네. 위. 위죠. 어? 대입니까, 이게? 위요. 됐습니까? 수의 나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거지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사빈아, I invited Mike to the part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은데? Who invited you to the party? Who invited you to the party? 라고 물으면 뭐라고 물은 거예요? 너 누가 너 어? 잠만 Whom invited you to the party? 하고 물으세요. 누가 너를 파티에 초대했니? 너가 누구를 파티에 초대했니? 네. 그래서 4번은 지금 답이 틀린 거예요. 네. Who invited you to the party라고 하든지 Who invited you to the party 하면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잘못된 답이. 저 알아요. 그건 틀린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동의가 아니 얘는 좀 옆으로 빼놓고 틀렸으니까 전문 답을 보여주세요. Who invited you to the party가 아니고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 그렇죠.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 라고 물어야 돼요.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I invited Mike to the party.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 뜻은
누가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니? 너는 누구를 초대했니? To the party.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니? 했더니 I invited Mike to the party. 나는 마이크를 파티에 초대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여기도 찾으라 했네. 2번, 3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어가 있는 부분.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 있는 부분이죠. 누가 가르치니? Who teaches? 누가 씻었니? Who washes? 그러니까 주어가 의문사니까 옷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Who teaches? Mr. Kim teaches. Who washed? We washed. 그렇습니까? 그래서 2번과 3번은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지 않는 의문문인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Who washed the dishes? 더하기 Can you tell me를 합친다 치자. 누가 설거지를 했니? 더하기 넌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를 합친다 치자. 응?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Can you tell me who washed the dishes? 라고 그냥 붙이면 되죠.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됐습니까? Who washed the dishes?는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이거를 can you tell me 속에 들어갔을 때, can you tell me who washed the dishes? 할 때, who washed the dishes?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어순이 왜 안 바뀐다?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간접 의문문이나 직접 의문문이나 모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1번과 4번은 어순이 바뀌고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답이 the artist is가 됐는데 질문할 때는 is the artist 되고 있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예술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who is the artist라고 묻고 the artist is 빈센트 반 고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Can you tell me 더하기 who is the artist 해서 너는 그 예술가가 누군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문장을 만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Can you tell me who the artist is? 로 어순이 원래 어순으로 다시 바뀐다고요. Can you tell me who the artist is? 이렇게 해야지 Who is the artist?는 직접 의문문이고 Who the artist is?는 간접 의문문이 된다.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가게 되면 간접 의문문이 바뀐다고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간접 의문문이란 말은 뭐 저희 잘 안 쓸 거고요. 다른 문장과 합쳐질 수 있는 어순은 Who is the artist?가 아니고 뭐다? Who the artist is?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 너는 파티장에 누구를 초대했니? 라고 묻는 건데 이거를 Can you tell me?랑 합쳐주면 너는 나에게 네가 누구를 파티장에 초대했니?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가 되겠죠. 그러면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하고 Can you tell me?를 합치면 뭐가 되겠다? Can you tell me whom you invited to the party?가 된다고요. 아. Can you tell me whom you invited to the party? 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did가 invited. 원래 invite 속으로 들어가 원래 위치로 들어가죠. 자 여기에 있던 did가 왜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답할 때 여기에 내가 초대했다 할 때 I invited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궁금해. 마이크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얘가 뭐가 돼서 앞으로 나가요. who나 whom이 돼서 앞으로 나가면서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이수가 들어가 있던 did가 빠져나갔죠. 네. did가 빠져나가서 I 앞으로 가는 순간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can you tell 다른 문장 속에 집어넣고 싶고 얘를. 네. 그래서 공손한 질문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너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넌 네가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으로 질문의 내용은 똑같지만 조금 더 공손한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직접 의문문이 뭐가 돼야 된다? 간접 의문문이 돼야 되고 그때 어순이 바뀌었던 어순을 원상 복귀시켜주면 된다. 자, 간접 의문문에 대한 설명은 그만할게요. 나중에 여기서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Whom invited you to the party?는 무슨 뜻이? 일단 Whom을 쓸 수가 없죠. Whom을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아니 뭡니까? 지금 뭐가 모이는 의문문을 만들게 되는 거고 무슨 뜻이야 이거? 누가 너를 파티에 초대했니라는 질문이죠, 이건. 네. 그러면 얘는 무슨 격이 돼야 돼? 목적. 주격이 돼야 되겠죠. 무슨 목적격이야? 어?
그러니까 whom이 아니고 여기 뭘 쓸 수밖에 없고 who를 쓸 수밖에 없고 who invited 하면 누가 초대했니죠 이건 누가 초대했니 누구를 너를 어디에 파티에 누가 널 초대했니 그랬는데 나는 마이크를 초대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만약에 이 대답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 밑줄이 어디에 끄어져 있었다 나 마이크에 끄어져 있는 게 아니고 I에 끄어져 있어야지 who invited Mike to the party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누가 마이크를 초대했니? 내가 초대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2번, 3번은 그래서 다시 2번, 3번은 주어가 궁금하다 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주어를 후로 바꾸고 그대로 썼어. 응, teaches science. 응, teaches science. Who teaches science? Mr. Kim teaches science. Who, 응, wash the dishes. Sue and I wash the dishes. 어순이 안 바뀌죠 2번 3번은 왜? 주어가 궁금하니까 하지만 얘들은 주어 뒤에 있는 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거 who 되고 is도 바뀌잖아요 여기에 마이크가 궁금하니까 who 되고 여기에 들어있던 did가 앞으로 빠져나가죠 알겠습니까? 네. 모르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둘의 공통점은 뭐다? 주어가 의문사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은 녀석을 찾으라 했으니까 이 중에서 주어가 의문사인 걸 찾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넌 누구를 기다리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규현 뭐라고 물으면 돼? 이제 비행 같이 하고 who Who? 뭐? 뭐라고? 숙제 해왔어 안 해왔어? 해왔어요. 어 해왔는 대로 읽어. Waiting for you. 아니 처음부터 좀 똑바로 읽어주면 안 될까? Who are waiting for you? Who are waiting for you? 그냥 계속해서. 주희, 사진에서 너희 아버지 누구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하고 물음표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희. 네. Who made the... 뭐야, 뭐라니? 뭐 파닉스부터 할까? 아니요. 퍼니처. 그다음 다솔. Who did you meet last Sunday? 그러면 다빈 채점. 어, Who are you? Who are you waiting for? 붙여야 될 것 같다? 또 딴 건? Who are you waiting for? Who are you? Who are waiting for you? Who are you waiting for?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Who made the furniture? Who did you meet last Sunday? 딴 건 없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붙어 있어야 되니까 너는 기다리고 있니죠. 그래서 너는 기다리고 있니 만들기 힘들면 너는 기다리고 있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럼 너는 기다리고 있다는 뭐예요? You are waiting for. 너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하고 싶으면 you are waiting for. 하고 여기는 물음표야 온점이야 온점이죠. 근데 물음표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Are you waiting fo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기다리는 중이니 하고 싶으니까 뭐라 하면 돼? Who are you waiting for?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who are waiting for you? 이건 무슨 뜻이야? Who are waiting for you?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그리고 틀렸죠.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걸 가지고 이거는 누가 너를 기다리는 중이니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딘가 틀렸죠. 만약에 이 문제가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Who is. 그렇죠. Who is waiting for you 해야 되겠죠. 그럼 저 의문사가 약간 형성은 아니에요. 의문사가 주 만약에 Who is waiting for you 했다. 그럼 그가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뭐라고 대답하면 돼? He is waiting for me.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네. 뭐가 뭐 있는 부분인가요? 이거는 Who is waiting for you? 주어가 의문사인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 주어가 의문사입니까? 주어는 you잖아요. You. 네. 그러면 어순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고 you are가 뭐가 되고 있어? Are you가 되면 어순이 바뀌는 게 되죠. 그러니까 Who are you waiting for?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Who는 Who로 바꿨을 수 있어? 없어? 바꿨을 수 있죠. 원래 위치가 자 만약에 Who are you waiting for? 라고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제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대답한다 칩시다. 그렇죠? 그럼 나는 기다리는 중이야. I am waiting for Jane. 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Who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이 어디로 갔어? 일로 갔죠. 네. 그러면 전치사의 무슨 어야 이거? 목적어죠. 그러니까 얘는 Who로 바꿨을 수 있는 무슨격이다. 목적격이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그러면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에 대한 대답을 만약에 사진에서 니네 아버지 누구냐? 라고 물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그 남자가 나의 아빠다. 내 옆에 있는 그 남자가 나의 아빠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man은 man인데 어떤 man? The man next to me. Next to me is my father.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진에서 니네 아빠 누구냐? 뭐라고 물었더니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했더니 내 옆에 있는 남자가 나 우리 아버지야. The man next to me is my father. 그래서 Who에 대한 대답 어딨어? The man next to me죠. 네. 그렇죠? 그럼 얘 이 Who는 Who로 바꿨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가 뭐 있는 부분이야? 주어가 의문사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뭐하고 똑같아? 2번, 3번하고 똑같은 거죠. 어순이 안 바뀌는 질문이죠. 네.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The man next to me is your father is my father. 앞에 대답이 나오고 그 앞에 질문도 있었죠. 그러니까 네. 요 자리에 그대로 얘가 들어오니까 어순이 안 바뀌니까 뭐가 뭐 있는 부분이다? 의문사인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 가구를 만들었니? Who made the furniture? 내가 만들었다. I made it. 하면 되겠죠. 그렇죠. 누가 그 가구 만들었니? 뭐라고 물었더니 Who made the furniture? 했더니 내가 만들었다. I made it. 질문과 대답의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도 주어가 의문사고 이 Who를 Who로 바꿨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주격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Who made the furniture? Who teaches science? 다 똑같죠. 지금 주어가 의문사인 것도 어순이 안 바뀌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끊어있게 하면 누구를 너는 만났니? 이렇게 되니까 이 Who는 Whom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꿨을 수 있죠. 여기에 어순 바뀌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여기 있고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는 지난 주말에 누구를 만났니? 그랬더니 난 너 만났잖아 라고 대답해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o did you meet last Sunday? 그랬더니 난 너 만났잖아. I met you. 그렇죠. I met 하고 Who에 대한 대답 여기에 이렇게 오죠. 네. 이게 궁금해서 물었으니까 어순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부 다 Can you tell me 랑 합쳐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누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하고 싶으면 뭐가 되겠다? Can you tell me who you are waiting for? 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합치면 Can you tell me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어순이 안 바뀐단 말이야. 얘는. 네. 근데 그럼 얘는 어순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Can you tell me? 안 바뀌겠죠. 그래서 너는 누가 그거하고 만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묻고 싶으면 Can you tell me who made the furniture? 그대로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Can you tell me랑 합쳐갖고 너는 네가 지난 주말에 누구를 만났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
Can you tell me who you met last Sunday? 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법을 지금 그냥 조금 쉽게 하나를 어순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중에 뭐 직접 의문문이니 간접 의문문이니 뭐 공손하게 묻는 방법, 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누구였니? 이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규현아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될까? 네가 썼는 대로 하면 돼. 다들 여기 뭐 다 뭐 정답 집 뭐 보고 한 사람 있습니까? 다 배우는 거 아니겠네. 이게 공부는 눈치 보면 늘질 않아. 그냥 질러. Who was he? Who was he? 그다음 계속해서 조이 누가 그 가방 샀니 하고 싶으면. Who bought the bag? 오케이, 그래서 거의 맞았죠, 둘 다. 됐습니까? 네. 다만 who was he에서 뭐를 뭐로 바꿔주면 좋겠어? He를 the man. 그렇죠, he를 the man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고 했으니까 who was the man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이거에 대한 대답은 도맨을 안 만기로봤자 뭐로 바꿔서 할 수 있죠. 히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 남자 누구였니? 라고 물었는데 그는 나의 브라더였어 라고 대답한다 칩사. 됐습니까? 그럼 그 남자 누구였니? 뭐라고 물었더니 Who was the man? 했더니 그 남자는 나의 브라더였어. He was my brother. He was my brother.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A와 B의 대화를 잘 보세요. Who was the man? He was my brother. 그렇죠? 자, 이 질문은 어순이 바뀐 질문이야? 안 바뀐 질문이야? 안 바뀐 질문.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was he가 뭐가 되고 있어? He was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 의문사가 주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닌 경우죠. 그럼 이거 can you tell me랑 합치면 can you tell me who the man was? 라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was he를 다시 뭐로 바꿔줘야 돼? He was의 어순으로 바꿔줘야지만 간접 의문이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o bought the bag? A가 얘기했죠? 그렇죠. 누가 그 가방 샀냐? 그랬더니 내가 샀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I bought the bag. 그렇죠. I bought it.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질문과 대답의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누가 샀니? 내가 샀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어가 의문사인 의문사인. 왜냐하면 왜 안 바뀌었냐면 원래 원칙대로라면 보트 속에 들어있던 뭘 꺼내 써야 돼 묻고 싶으면 디드를 꺼내 써야 되는데 안 꺼내 썼잖아요. 네. 그게 바로 주어가 의문사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can you tell me랑 합쳐서 너는 나에게 누가 그 가방을 샀니 샀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를 만들면 can you tell me who bought the bag 그대로 붙이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문사나 의문문이나 이런 것도 공부할 때 묻고 답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야 되겠니와 그 다음에 끊어읽기가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꾸준히 끊어읽기 단련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잠깐만 미안 넘겼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문사가 주어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누가 샀냐? 누가 만들었냐? 누구야? 누가 바지 누구야? 누가 가르치냐? 누가 설거지했냐? 전부 다 의문사가 주어있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예술가는 누구였어요? 예술가는 누구였어요? 예술가는 자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이런 거 배웠나요? 이가 이걸 보고 뭘 하면서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나요? 네. 주어를 만드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에서. 그러니까 예술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거죠.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의문사가 누구 너는 누구를 초대했니죠? 네.
그렇죠? 너는 누구를 초대했니? 나는 마이크를 초대했어. 너는이 주어니까 얘는 의문사가 주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어순 이미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What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6번 문제 하나를 더 냈고요. 그 다음에 5번과 공통적인 것은 몇 번인지 물어봤는데 이건 전부 다 풀고 나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은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어떨 때 뭘 쓴다 라는 것도 얘기했었군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얘는 설명하려나 말았습니까? 시제들 다 적어놨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더워? 자, 더운 사람 알렉스는 무엇을 만들었냐 하고 싶으면 뭐라고 되겠다? What did Alex make? What did Alex make? 그 다음에 규현, 그냥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하면 될 것 같다. 가빈, 너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니? 하고 싶으면? What did you tell to him?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빈이 말고 초이, 그들은 무엇을 연주하고 있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they playing? 하면 될 것 같고, 가솔, 네 여동생은 어떤 과목 좋아하냐 하고 싶으면? What subject does your sister like? What subject does your sister like? 그 다음에 다빈, 어제 무슨 일이 생겼니 하고 싶으면? What happened yesterday? 하는 것 같고. Okay. 그래서 what did Alex make?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What did you tell to him? What are they playing? What subject does your sister like? What happened yesterday? 규현, 채점. 좀 그러니까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 거 할 때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채점? 초이 채점? 다 맞았다. 나도 채점? 3번에 3번에 셀이 아니라 토크 토크. 오케이. 다빈 채점? 토크로 바꿔야 될 것 같다. 동의 최점. 얘가 뭐? 톡톡톡톡톡톡톡톡. 오케이, 보겠습니다. 아, 어쨌든 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해야죠. 그래서 5번하고 공통적인 거는 몇 번인가요? 잠만요. 찾았습니다. A에서요? 이제 1에서 6까지요. A에서 공통적인 게 하나도 없나요? 6번. 6번이 공통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번하고 6번은 어떤 점이 공통적인가요? 그거 의문사가 구를 만들고 있어요. 의문사가 동어를 만들고 있다? 네. 근데 헛소리인 것 같은데 헛소리 같아요. 그러면 이제 what subject가 한 덩어리고 what happened가 한 덩어리다? 헛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헛소리 공통적이지 않죠. 헛소리. 그래서 여기에는 5번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자, 내가 뭘 찾아보라는 거예요? what이, 자, 5번의 what만 뭐야? 딴 놈들과 달리 5번의 what만 의문 형용사인 거죠. 나머지 what은 전부 다 뭐예요? 의문 대명사인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 말이 완만 의문형용사란 얘기나 완만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시로서 어떤 과목 어떤 과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의 완만 의문형용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문 대명사인 거죠. 끊어있게 보면 무엇을 만들었니? 무슨 무엇을 먹었니? 무엇을 말했니? 무엇을 연주 중이니? 무슨 일이 생겼니? 이거 원래는 여기 끊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끊었니? 생겼니? 됐습니까? 자, 그리고 채점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틀렸으니까 여러분들 발견 못하면 딱 봐 맞으면 되겠죠? 하나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이냐면 3번 세이. 아. 자, 그럼 왜 세인지 봅시다. 여러분들 말하다가 많으니까 아 짜증나 이거 토크나 텔이나 스피커나 뭐 세이나 다 말하는데 왜 세인 거야 이거? 네. 그러면 여기에 왜 세이가 써야 되는지 한번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상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너는 그에게 무슨 말했니? 그랬더니 나는 그에게 못생겼다고 말했어. 뭐 있다고 봅시다. 아, 됐습니까? 누가 너는 그 남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나는 그에게 못생겼다고 말했어 라고 얘기한다 칩시다. 그러면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say to him? 했더니 내가 말했다. I said 그가 못생겼다라는 것을 That he is ugly. 시제의 일치니까 He was ugly. 아, What did you say to him? 했더니 I said that he was ugly. 난 그가 못생겼다라는 것을 말했어. 아, 그러니까 이거 뭐하는 대시라면서 비웠던 놈이죠 이거? 겁 만드는 대시라는 얘기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와에 대한 대답이네. 네.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는 어려운 말로 얘기한대요. 그냥 그가 못생겼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얘 때문에 그가 못생겼다라 눈덧을 만들었다. 그걸 보고 안만 길어봤자 이 친구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What did 여기 지금 어순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됐습니까? What did Alex make? 무엇을 만들었니? 그는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He made a cake.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밥 먹었다 싶시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으로 뭐 먹었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라고 물었더니 She ate rice for breakfas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rice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케이크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어순이 바뀌려니까 did가 앞으로 모이고 대답할 때 내가 쏙 들어가니까 she ate, he made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어순이 바뀌고 있죠. What did you say to him? I said that he was ugly. 나는 그가 못생겼다 라고 말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연주하고 있니 했대. 그 노래 The Song을 연주하는 중이다 라고 대답한다면 What are they playing? They are playing the song. What? The Song이라고 They are playing the song. The So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The Song의 품사? 명사.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What are they playing? They are playing the song. 그러니까 근데 얘만 지금 이렇게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 그래서 이 완만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What subject does she like? She likes science. She likes music. 뭘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어순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6번은, 그렇다면 6번은 왜 장문시켰을까요? 6번 문제는. 폭탄이 명산지 동산지에 불과하지. 뭐라고? 해프닝 명산지 동산지 정확한 구분하기 위해서. 해프닝 명산지 동산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거 제가 그렇게 틀렸죠. 오케이. 자, 그러면
1, 2, 3, 4, 5하고 6을 딱 나눌 수가 있는데요. 1, 2, 3, 4, 5번과 6을 딱 나눌 수 있는데요. 뭘 가지고 이 둘을 나누죠? 주어가 의문사?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입니다. 누가 몇 번이? 6번이. 그렇죠. 얘만 지금 의문사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속에 들어있던 뭐가 안 빠져나왔어? 디드가 안 빠져. Did what happened yesterday?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제 무슨 일 생겼니? 그랬더니 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뭐냐면 What happened yesterday? Something bad happened yesterday. 그렇습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 못 해주겠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What happened yesterday? Something bad happened yesterday.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Can you tell me랑 다 바꾸면 Can you tell me 너는 알렉스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Can you tell me what Alex made? 이것도 또 합치면 Can you tell me what she ate for breakfast? 잘 보고 이것도 또 합치면 Can you tell me what you said to him? 하고 이것도 합치면 Can you tell me what they are playing? 하고 이거 합치면 Can you tell me what subject your sister likes? 될 거고 이거 합치면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yesterday? 얘만 어순이 안 바뀐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링크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제 또 이제 5번하고 2번의 공통점을 다 풀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규현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래? 뭐 is your father's job?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본다? 이거 다 해. He is a computer programmer 라고 대답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번 토이 What did you buy?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어본다? I bought some fruit 라고 대답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답인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My favorite color is blue. My favorite color is blue. 다음에 다솔. What does Kate do? What does Kate do? 그랬더니 She studies Korean. She studies Korean. 오케이. 그래서 5번은 어쩔 수 없이 규현이네. 지르라니까? 숙제 했을 거 아니야? 질러. 육포 먹고 싶어요. 몰라서 별표는 거야? 그러면 동의가 친구 좀 구해줘봐.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했더니 I'm in the seventh grade. I'm in the seventh grade 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가 틀렸어. 네, 틀렸어요. 오케이, 아, 뭐? 그래서 초이 채점 둘을 스터디 써야 되겠다. 네. 오케이. 규현 채점. 뭐 하는 일이야 오빠? 너도 뭐? 둘을 스터디를 고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오케이. 그래서 your father's job 안 만기로 봤자 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돼 있는 거야? What is it? 그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it is a computer programmer. 그것은 뭐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what을 가지고 뭘 물어볼 수 있다? 직업을 물어볼 수 있다 했죠. What is your father's job? 그렇습니까? 또는 what does your father do? 해도 된다 했죠. What is your father's job? 하고 같은 질문이 뭐라고? What does your father do? 누가 보지 뭐 하시노? 하고 똑같은 얘기를. What does your father do? He is a computer programmer. 직업 묻기 두 가지 표현이죠. What is your father's job? What does your father do? 그러니까 직업이 뭐니? 해도 되고 무엇을 하시니? 라고 물어봐도 되죠.
어쨌든 직업을 물어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무슨 시제? 현재. 현재 시제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What did you buy? 뭐 샀었니? 뭐 끊어있게 하면 무엇을? 그럼 did you buy는 옷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예요. 바뀐 거죠. 뭘 샀니? 그랬더니 여기에 you가 I를 바꾸고 did가 buy 속으로 들어가니까 I bought what에 대한 대답 some fruit. 나는 과일을 좀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what is your favorite color? Your favorite color. 한번 길어봤자 예. 저거 또 what is it? 그거 뭐냐? 누가 붙이신 건 뭐냐? 제일 좋아하는 색깔 뭐냐? What is it? 그랬더니 It is blu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blue야. 자, 이거는 좋아하는 거 묻긴데요. 이거를 좀 바꿔서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죠? 네. 어떻게 물어봐도 똑같아요, 우리말로? 무슨 색깔을 너는 가장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도 이 질문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무슨 색깔을? What color? What color? 너는 가장 좋아하니? Do you like most? 그렇죠. Do you like most? Do you like best? 이렇게도 좋아하는 거 묻기였죠 이거.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color do you like best? 됐습니다. What color? 무슨 색깔을? Do you like most? 가장 좋아하니? I like blue most. 라고 생각하면 되고 My favorite color is blue.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네. What does Kate do? 라고 해도 돼요. 저. 그렇습니까? What does Kate do? 하면 이거 뭐예요? 케이트는 뭐 하냐? 뭐 하냐? 라고 물은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She studies Korean. 그냥 뭐 한다? 한국어를 공부한다. 근데 정답지에는 이걸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소연, 다음번에 좀 일찍 와. 알겠습니까? 어, 일찍 올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grade? 아니 잘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몇 학년에 Are you in? 너는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너는 몇 학년 속에 있니? What grade? Are you in? 그랬더니 나는 있다 I am 이런 거죠. I am이 된 거죠. Are you? 했는 게 I am 한 다음에 in 그대로 쓰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더 세븐틴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일곱 번째. 어떤 학년? 어떤 학년? 일곱 번째 학년. 됐습니까? 그럼 더 세븐틴은 무슨 시야? 어떤? 학년사. 어떤? The first man 하면 이게 뭔 뜻이야? 첫 번째 남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남자? 그러면 더 세븐스는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what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 형용사. 의문형용사. 그렇죠. 의문형용사라고 하고 아니야 그러니까 의문형용사니까 끊어 읽기 할 때 뭐 하고 있어? 덩어리를 읽고 있어요. 그렇죠. 몇 학년? What grade? 무슨 과목? What subject? 무슨 색깔? What color? 여기 또 있네요. 그렇죠. 좋아하는 색깔 물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 What color do you like most? 할 수 있을 때 했죠. 이때 what도 똑같이 뭐다? 의문 형용사인 거죠 이건. What is your favorite color? 할 때 what은 의문 대명사였지만 What color do you like? 할 때는 의문 형용사는 대명사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은 지금 의문 what을 의문 형용사로 쓰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넌 지금 뭐하고 있니? 진짜 많이 했죠? 뭐라 하면 되겠어?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아, 뭐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뭐, 나는 축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난 축구하는 중이야. I am playing soccer. 하면 되겠죠. I'm playing soccer. 현재 진행형으로 묻고 현재 진행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녀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냐고 했는데 주어 동사는 붙어 있어야 되죠? 네. 누가 뭐 한다는 붙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면 그녀는 좋아하니 만들기 힘들면 그녀는 좋아한다부터 만들세요. 그녀는 좋아한다. She likes. She likes. 그녀는 좋아하니. Does she like? Does she like?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의문이니까 의문사 앞에서 쓰면 되겠죠? 네. 어떤 동물? What animal? What animal?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what animal does she lik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대답한다고 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nimal does she like? 그랬더니 she likes cat. 하면 되겠죠. She likes ca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5번과 2번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의문사가 what이 의문 형용사로 사용됐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뭘 이루고 있어?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굴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동물, 어떤 학년. 됐습니까? 일곱 번째 학년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뭐 질문한 것도 다 봤죠. 그 다음 위치에 대한 얘기 해서는 이것도 다 풀고 나서 얘기해야 될 것들이 공통점과 차이점 있으니까. 나 하나. 그래서 너는 어느 시를 읽었니?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귀여, 너는 어느 시 읽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질라 위치 Did you read home? 오케이, 그래서 초이, 그는 어느 아파트에 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ich apartment does he live? 그 다음에 어느 분이 그녀의 아버지니? 라고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Which man is her father? Which man is her father? 오케이, 다음에 답이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것이 이 장문이? Which is your bike, this or that? Which is your bike, this or 알고 있는데요? Which is your bike, this or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나 혼자 남겨진 친구 Which ticket do you have with all group? 하나도 안 들리시고요. 괜찮아요. Which ticket do you have? Do you have red or blue?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규현 채점 느낌 틀린 것 같아. 느낌 틀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맞춰줘야 될까? 저 이거 Which did you read poem? 이 틀렸어? 틀린 거 같다. 빨리 고쳐줘. 앞으로 보내요. 어? U를 어디로? 위치 뒤로? 앞으로? 도박이라 도박 아니야. 여기 요렇게? 아니야 Which you did read poem 이렇게? 아니야 절구 딴 사람도 조용해. Which you did read poem 이렇게? 치킨 먹고 싶다. 아니 품을 앞으로 보내. 어디로 보내라고? 위치. 뭐 어떻게 하라고? 정리해서 얘기 좀 해줘봐.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정리하면 그럼 어떻게 고치겠다? 위치 폼 did you read? 위치 폼 did you read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위치 폼 did you read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솔, 시끄러운 놈. 저요? 어, 채점? 아, 1번이랑 2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랑 2번이 틀렸다? 네. 그래서 어떻게? 1번은 고쳐준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Which poem did you read로 하고요. Which poem did you read로 해야 되고 또? 2번은 in이 빠졌어요. 맞는데? Live in. Which apartment does he live in 해야 된다고? 잘한다. 네, 이해하는데? 아, 했었어? 아, 선생님 안 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딴 건?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고민했던 건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만약에 2번에다가 동그라미를 했다 치자 내가 그렇죠? 네. 2번에다가 동그라미 마크를 했어. 그러면 또 몇 번에다 동그라미 마크를 할 수 있지? 1번, 5번. 1번이랑 5번 3. 3번 네. 그렇죠?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돼 있으니까 헷갈렸나요? 그렇죠? 요렇게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끊어 한글 끊어 읽기 한번 볼까? 자, 1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어느 시. 2번은 어느 아파트. 그렇죠? 3번은 어느 남자. 그렇죠? 네. 그 다음 5번은 어느 표. 어떤 표? 어느 표. 그렇죠? 어떤 남자? 어느 남자.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거의 공통점은 위치가 전부 뭐로 쓰인 거야? 의문형용사. 그렇죠. 의문형용사로 여기 내가 친절하게 중1 수업은 내가 끊어읽기 다 해놨어. 중2 되면 니들이 끊어읽기 해와 이러는데. 그렇습니까? 이건 전부 다 의문형용사를 이루고 있죠. 네. 그러면 의문사 부분이 뭘 이루고 있어야 된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ich poem did you read가 되어야 되는 거죠. which poem did you read. 어느 시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끊어읽기 한글 다시 보면 너는 읽었다가 붙어 있어야 되죠 원래. 네. 그럼 너는 읽었다는 뭐야? Okay. You read. 아, 그렇죠. 아, 묻는 문장 만들어야 되니까 뭐를 만들었고 Did you read를 만들었고 그 앞에다가 which poem이라는 의문사 덩어리를 갖다 놓으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너는 나한테 네가 어느 시 읽었었는지 좀 말해줄 수 있겠니? 하면 어떻게 될까? Can you tell me which poem you read? 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 did가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된다고. 어순이 바뀌었던 걸 다시 안 그래서 끊어읽기를 가르치는 거야. 네. 끊어읽기 써먹을, 중요하게 써먹을 그 문법이 뭐냐 하면 좀 이따가 문장의 형식에도 끊어읽기 무지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에서도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계사에도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튀어나왔어. 애초에 you read가 너는 읽었다는데 묻고 싶으니까 원래 튀어나왔죠. 네. 근데 다른 야야 다른 문장이랑 합병될 예정이래. 얼큰 무서워. 그래서 다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래 뭐 이런 거지. 아니에요. 얘도 끊어있게 하면 which apartment does he live 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뭐 전보타운에 산다. he가 전보타운에 산다 그러면 he lives in 전보타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hich man is her father? 그럼 어느 분이 그녀의 아버지니? 그랬더니 뭐 못생긴 그 남자가 그녀의 아버지다. 뭐 the ugly man is her fathe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뭐인 의문사가? 주어가 의문문이고. 아 미안.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 맞습니까? 오케이. 어, which is your bike? 그래서 4번만 지금 위치가 이렇게 끊기죠. Which is your bike? 어느 것이 네 자동차야? 얘만 의문 형용사가 아니고 뭐로 쓰이고 있다? 의문 대명사. 뜻으로 얘기하면 나머지 뭐야? 얘들은 1, 2, 3, 5는 전부 다 어느야? 어느 남자, 어느 아파트, 어느 시, 어느 티켓. 근데 얘만 어느가 아니고 뭡니까? 어느 것. 그러니까 의문 대 명사 됐습니까? 자 이제 대화를 완성시켜 보기 합니다. 그래서 가빈 아 참 그 전에 자 be interested in 뜻이 뭐디 규현아? 안 찾아왔어? 답하게 했죠, 그쵸? 답 맞으면 되겠죠, 좀 이따가. 그래서, 동의, 뭔 뜻이야? 뭐뭐에 흥미를 가지다. 그쵸, 뭐뭐에 흥미를 가지다,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라는 중1 필수 수거죠. 그쵸.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 갖다, 뭐뭐에 흥미를 가지다. 뭐 필기 해놓고 외우세요.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뭐뭐에 흥미를 느끼다. 오케이 그래서
다솔. 1번. 네. Which hospital is he in? Saint Mary's. Saint Mary's or Saint Brown's? He is in. 쉬운 것 같고요, 한번 봐도. He is in Saint Mary's Hospital. Which hospital is he in? Saint Mary's or Saint Brown's? He is in Saint Mary's Hospital. 오케이, 여기서 답인. Which club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or singing? Interested in dancing club. Which club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or singing? I'm interested in the dancing club. 자, 한번 유연. 위치 백. 백 did you buy? Right to white foot left. I bought this black bag. Which bag did you buy? White or black? I bought this black bag. Okay. Number three. Which do you want, pizza or spaghetti? I want spaghetti. Which sport do you get a soccer or baseball? 안 들려, 좀 시켜. Which sport 뭐? Do you? 어? 잠깐만, 두개 맞아. 만나보자. Which sport do you better? Soccer or baseball? I like baseball. 어? 뭐라 이렇게 해봅시다. I like baseball better. 됐다. 그래서 규현, 초점. 그렇지, 아스트라리딩. St. Mary's or St. Brown's? He's in St. Mary's Brown. 좀 이번에 잘못 채점하는 사람 딱 안 맞으면 되겠죠. 네. 빨리 채점해줘. 몇 일로는 몇 개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럼 배럴이 무슨 뜻이에요? 배럴이 무슨 뜻이에요? 더 나은인가?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몰라요. 다 맞았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얘기 다 맞았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 채점. 5번에. 5번에. What meets you do you like?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이렇게 고친다? 나머지 다 맞았고. 다솔 채점. 저도 5번에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맞게 답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 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딱 보면 맞을지. 자, 첫 번째 규현 해석. 대화를 해석해줘. 어느 병원이 그가 안에 있니? 세인트 메리의 병원이니 성 마리아 병원이니 아니면 성 브라운 병원이니 라고 했더니 그는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이다? 성 마리아 병원에 입원 중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병원에 그가 입원 중이니 라고 물어볼까? Which is hospital is he in? 그런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입원은 which club? 끊어있기하면 which club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or singing. 그래서 너는 어느 동아리에 관심 있니? 춤 동아리니? 노래 동아리니? 그랬더니 I'm interested in the dancing club. 나는 어느 동아리에 관심이 있다? 춤 동아리, dancing 동아리에 관심이 있다 한 거고. 그 다음에 which bag을 did you buy? 그래서 어느 가방을 너는 샀니? 흰색이니? 까만색이니? 했더니 I bought this black bag. 나는 이 까만 가방 샀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which do you want? 피자 or 스파게티.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피자니 스파게티니 한 거죠?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Which sport do you better? Better의 뜻이? 더 나은, 더 많이 이 뜻이죠. 네. 얘가 do you 뒤에 올롬입니까 이게? 아니요. do you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동사가 와야 되니까 얘는 책도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which sports 할 게 아니고 어느 것을 너는 좋아하니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이런 거죠. 됐습니까? 물론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Which sport가 생략된 거죠. Which sport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했더니 I like baseball better. 나는 야구가 더 좋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짝방 독립되어 있죠? 됐습니까? 내가 맞을래요. 어? 시끄럽고요. 아 이거 아닌가? 오케이. 이거. 오케이. 그래서 4번하고 5번만, 이 4번과 4번만 공통점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몇 번도 공통점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 5번도 다 위치가 뭐로 쓰였다? 의문 대명사로 쓰였죠. 나머지 애들은 방금 끊어있기 쭉 표시해봤는데 왜 어느 병원, 어느 동아리, 어느 가방을 만들고 있죠. 근데 얘들만 어느 것을 넌 원하니, 어느 것을 넌 좋아하니 하고 끊어있기가 덩어리를 이루지 않고 그냥 위치 자체로 끝이 났기 때문에 얘는 의문 대명사고 나머지 애들 의문 형용사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커피와 차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이런 것은 답인? Which do you want coffee or tea? Which do you want coffee or tea? 그 다음 2번 주의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고민이 있거니? Which one did you want to use? Which one did you use this or that? Okay, 그래서 동의, 채점. 아, 다 맞다. 다 맞아. 다 맞았다? 네. 채점. 다 맞았다? 그래서 니 둘 다 나한테 안 맞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1번과 4번의 공통점 또 뭐 끊어있게 보면 나오죠. 그래서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이렇게 되니까 얘는 지금 뭐로 사용됐다? 의문 대명사. 하지만 which ball? 어느 공? 어떤 공? 어느 공? 어떤 시니까? 그렇죠. 의문 형용사 라고 한다.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까지 뭐가 될 수도 있는 의문 대명사도 될 수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의문 부사. 딱 한 놈만 의문 형용사였죠. 아, 그렇죠? 파우였죠. 파우는 의문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의문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물을 때 사용된 파우는 대답이 어떤 시가 될 거니까 의문 형용사. 방법을 보는 how, 어떻게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의문부사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주사형이는 없었네요. 그니까. 그래서 when이나 where로 해가지고 문장을 좀 완성시켜달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초입. Where is the from? I'm from Thailand. 네, 계속해서 다솔. When did he call you? When did he call you? He called me at 5. 네, 계속해서 주현. Where will you all now? I'm going to the library. 네, 계속해서 4번 동의. When does Alice go to bed? When does Alice go to bed? 그랬더니 she goes to bed at 10:30. 오케이, 누구 안 했지? 답이 안 했나? Where did they travel to rest from? Where did they travel to last summer? They traveled to New York.
오케이. 그래서 규현 채점 3번이요. 3번에 저 어를 어를 얼로 붙여요. 얼 얼을 뭐로 고친다? 얼 올? 얼 얼? 아, R R R Where where you are now? 어? 자신이 한 거니까 아 O로 했다, R로 했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럼 또 딴 건? 야, 이것도 틀리면은 1번이요 이거예요 1번은 지금 닭밤이 얼이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 내가 너한테 채점을 시켰지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ailand 이렇게 한다? Where are you from? 또 어? 없어요 딴 건 다 맞았다? 제가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동 동의 아 그만해 3번에 3번에 Where 어. 뭐 적었냐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now? Going now I'm going to the library 이렇게? Yes 그리고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이거 딴 거는? 너도 없습니다 딴 건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1번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 출신이니? 그랬더니 나는 태국 출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너 어디 출신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ere are you from? 그렇죠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ailand 하면 되겠죠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ailand 그니까 그 다음에 2번 이거 뭐 뭐라고 대화 내용이 뭔 거 같아요? 너는 그에게 몇 시에 전화했냐? 너는 그에게 몇 시에 전화했니? 그는 너에게 몇 시에 전화했니? 그는 너에게 아. 몇 시에 전화했니? 그게 뭐예요? 그는 너에게 몇 시에 전화했니? 그는 나에게 몇 시에 전화했니? 어? 그는 나에게 몇 시에 전화했니? 인가요? 아니 아 여기 미인가요? 아니죠 아니요 저 잠깐만요 질문이 뭐라고 그는 너에게 아. 언제 전화했니? 그는 나에게 5시에 그 남자 너한테 언제 전화했어? 그는 나한테 5시에 전화했어 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럼 언제? 왜? 네. 그는 전화했었니? Did he call? 누구에게? You 됐습니까? 정신 좀 잡으세요 다들 처음엔 제가 말았어요 When did you call you? When did he call you? 참. When did he? 나도 정신 When did you? 이러면 돼요 When did he call you? 그는 얘가 주어니까 그는이라고 해야죠 너에게고요 그는 너에게 언제 전화했니? 그러니까 여기 at 5 이거 대답 듣고 싶어 이거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when 네. did he call you he called me at 5 5시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 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지금이겠죠 네 그랬더니 난 지금 도서관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 여기에 규현이가 위를 놓고 싶었던 이유가 뭐죠 아, be going to 때문이다. 어, be going to가 너처럼 이런 거 하려면 여기에다가 뭐가 와야 돼? 이런 거 와야 되겠죠.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와야지 얘가 예정이 되는 거죠. 어? the library가 동사가 아니죠. 그럼 이건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be going to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나는 가는 중이다죠, 이건. 어, 이게 go가 go의 뜻을 갖고 있는 go죠. 난 도서관 가고 있는 중이야 했으니까 너는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라고 물으려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Where? 너는 가는 중이니? Are you going now? 됐습니까? Where are you going now? 그래서 I'm going to. 그래서 이거 많이 했던 거 to the library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묻는 거죠.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library. 그 다음에 언제 앨리스가 자러 가냐고 묻는 거죠. 앨리스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무슨 시제의 문문? 현재 시제의 문문. 그래서 when does Alice go to bed? 언제 자러 가니? Did she go to bed at 10?
30. 그래서 at 10:30란 대답 듣고 싶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when이니까 when does she go to bed 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들은 지난 여름에 어디로 여행을 갔었니라고 묻는 거니까 어디로 where did they travel to last summer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to를 쓸 필요가 없어. 왜 to를 쓸 필요가 없을까? 트래블의 전체가 where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to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to는 여기 이렇게 관로를 하게 됐죠. 그러면 to를 쓸 것 같으면 여기다가 where 대신에 뭘 써야 되는 거야? 원래 원칙은 what이고. 자, 뉴욕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야 이거? 이시죠. 이게 어떻게 where야?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이죠. 그러니까 뉴욕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 거야? What did they travel to? 근데 to 뉴욕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to 뉴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 What이 아니고 where가 where did they travel? 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when, where, how, why는 내 안에 뭐 있다? 전치사가 들어있습니다. 전치사가 들어있어야지 when, where, how, why가 되잖아. 네. 스쿨이 학교로가 될 수는 없죠. 학교로가 되고 싶으면 to 스쿨이고 to 스쿨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9이 9시가 될 수는 없죠. 9시에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 at 9 해야 되겠죠. at 9이 되어야 when에 대한 대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when, where, how, why 안에는 뭐 들어있다? 전치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잘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어느 부분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부분할 때 또 나올 거기 때문에 when, where, how, what, how, why 안에 뭐 있다? 전치사가 들어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에이미 언제 만났냐고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인? When did you meet Amy? When did you meet Amy? 오케이. 동의? Where were you at that time? Where were you at that time? 하나 안 들면 똥개야. 아, 들릴 거예요. 아이씨 무슨 애도 아니고 진짜 Where were you at the time? 그래서 규현? 한 번이요. 예? When is children in your country? When is children in your country? 그 다음에 초이 딴 사람도 한번 잘 보세요. 채점 시키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더돌 When did they finish the project? When did they Yes. Okay. 그래서 답인 채점. Ah, 맞았다. Okay. 그래서 동의? 어? 네. 다 맞았다. 네. 다 맞았다. 아! 어? 제 실망지 어? 5번의 끝에 물음표. 제 근데 왜 실망지예요? 왜? When is children's in your country? 아, 아까 분명히 규현이가 When is children's in your country? Children's day예요. 규현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난 말하는 대로 적었어. 아,
그럼 이제 제가 데이하고 마이스가 데이를 넣어줄게요. 아 여기다 데이를 써야 된다? 데이요? 제 데이라 저희 문장을 연결돼 있잖아요. 해야 된다? 그렇죠. 안 좋네. 아 물음표 일부러 안 해봤는데 발견 해버렸네. 아, 이거 데이밖에 자, 이건 내가 페이크 한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가 있는데 데이를 왜 안 써? 이름 썼는데 안 적, 안 읽은 거야. 어, 답에도 안 쓴 거야. 뭐야? 답은 안 썼어. 아, 이거 안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럴 수 있어요. 아, 남자애들은 그렇습니까? 제가 맨날 말해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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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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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리네요. 그렇죠? 자, 근데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못 친 것 같아요. 여기 할 때는 뭘 자꾸 찾고 뭘 자꾸 얘랑 얘랑 같다 다르다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부터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위에는 없고 밑에는 아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어. 뭐가? 위에는 그럼 뭐가 있고 밑에는 뭐가 없어요? 위에는 그 형용사, 의문 형용사. 위에는 구가 있고 아래는 구가 없어요. 그렇대요. 위에는 명사가 있죠. 아~ 형용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가 있잖아요. 자, 내가 계속해서 찾게 시킨 게 뭐였어요? 뭐가 뭐인 경우를 찾게 시켰어. 이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를 찾고 그걸 가지고 뭐였어요? 가지고 어순이 안 바뀐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 그럼 여기에는 전부 여기에 배웠던 게 후하고 와하고 위치죠. 네, 네. 그렇죠. 얘들은 다 뭐이기 때문에 의문 대 명사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로도 쓸 수가 있어.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순이 안 바뀌는 의문문도 나와. 근데 지금 여기에 내가 형광펜 쭉 칠해놨죠. Did you mean? Were you? Is it? 이거 is죠. 그렇죠. 맞죠? Is it인 거죠.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is it? Did he find? Did they finish? 어순이 안 바뀐 거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왜 어순이 안 바뀐 게 하나도 없을까? 주어가 의문사인 게 없어서. 그렇죠. 왜 주어가 의문사인 게 있을 수가 없죠. 명사가 없어서요. 그렇죠. 지금부터 하는 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하고 있죠. when, where, how, why는 무슨 시니까? 부사니까 주어를 할 수가 없다.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의문문은 전부 다 어순이 다 바뀌었어요. 아, 부사는. 그렇죠. 부사는 주어를 할 수가 없고. 선생님 그러면 하우가 만드는 구로는요? 그건 될 수가 있지. 그렇습니까? 오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전부 지금 내가 형광펜션에 전부 다 어순이 바꿨고 이거 can you tell이랑 합쳐서 너는 진짜 네가 언제 뭐 에이미를 만났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합치면 전부 어떻게 된다? Can you tell me when you met Amy? 되고 이것도 합치면 Can you tell me where you were at that time? Were you가 you were 돼야 되고요. 네. 뭐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Can you tell me만 되는 것 같더라. 아니야. 됐습니까? Do you know 하고 합칠 수도 있어. 어쨌든 다른 문장이랑 합쳐서 말할 수 있어. 뭐. 그래서 어쨌든 Can you tell me 하시면 Can you tell me when Children's Day is in your country가 되는 거고요. When is it이 다시 뭐가 됐나? When it is가 되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문장과 합쳐진 의문문. 그 다음에 이것도 합치면 Can you tell me where he found his watch 될 거고 이것도 합치면 Can you tell me when they finished the project가 될 거고요. 됐습니다. 어쨌든 너는 언제 일어나니? 이렇게 물어보라네요. 그래서 초이 When do you get Do you get은 뭐야 옷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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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금 아니라고 아니 오케이. 아니라고 그냥. 그 다음에 동희. 아예. 넌 어디서 점심 먹었니? Where did you have lunch? Where did you have 또는 eat lunch? 이거 되겠죠? Where did you have lunch? Where did you eat lunch? 배고파. 배고파요? 네. 나도. 빨리 왔어요. 아? 뭐? 지금요? 시험 쳐야 돼서. 지금 무슨데 지금. 아, 쌤빨리 시험 쳐야 되니까 빨리. 이거 한번 끝내시나 이거. 이거 Y까지 한번 끝내요. 맞죠? Y까지. 우리 갈등이 바쁜데. 아, 쌤 괜찮았어. 어차피 방학하면 시험이 아 그대로 하구나.
방학하면 애들이 자율학습을 많이 하고 오지 않을까 저를 재미하고. 오케이, 규현아 너 좀 새롭게 알게 된 거 같냐? 네. 오케이. 도움이 되고 있어? 네. 뭐 그냥 막 묻어가는 거 안 돼.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해. 묻어가도 쌤이 다시 파내잖아. 근데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어때야지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몰라요. 여러분들 질문하라 그러면 아무도 질문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질문 안 한다. 그렇죠. 뭐를 알고 뭘 모르는지 알아야 질문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질문.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질문하는 선생님한테 막 가갖고 질문하는 학생들 있죠.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서 자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아 근데 똑같은 거 쌤이 얘기했는데 질문을. 아 그거 맞아요. 쌤이 아, 쌤이 아니 쌤이, 예, 쌤이 말해. 방금 얘기한 선생님 그 맞죠? 이런 거쪽으로 이런. 쌤이 아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용감한 거고요. 뭐 아니에요. 자 뭐 내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희는 반. 그거는 보면은 클래스 초딩들 수업할 때 보면 초딩들한테 숙제를 냅니다. 초딩들한테 숙제를 내고 그날 했는 것들 다음 시간에 뭐 말하기 테스트 할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 와. 그러면 어떤 애들은 진짜 잘 해오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똑같이 뭐 400% 600% 했는데 물어보면 또 몰라. 나 같은 애들 왜 그럴까? 대충 설렁설렁해서 그냥 선생님이 하라니까 했어. 그렇죠. 하는데 했는데. 잘 외운 애들은 자기가 아는 카드, 모르는 카드 표시도 확실하게 합니다. 이건 다시 올려야 돼. 이건 내려도 돼. 이거 확실하게 해. 나는 어떤 애들은 난 이건 별표 할 거야. 이거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별표 할 거야. 모르는 거 진짜 별표 해야 돼. 그래놓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거 구간, 뭐야, 학습 구간 설정할 때 별표만 학습하는 걸 해요. 네. 그런 애들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뭐 할 수 있어? 절약! 그래서 줄일 수 있단 말이야. 네. 뭐 계속 맨 땅에 해당 헤딩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데 이렇게 얘기가 끝이에요? 네? 더 얘기 안 해줘요. 네, 죄송합니다. 아, 맞다. 너무 재밌어요. 오케이, 그래서 부산의 날씨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예. 그럼 그거 어때 하고 싶으면 뭐예요? 여기 대답 답과 상관없이 그거 어때? How is it? 그래서 부산 이 자리에 뭐 넣으면 되는 거야? 부산 날씨 넣으면 되죠? 네. 그렇죠. 부산 날씨를 영어로 어떻게 한대요? Weather in Busan. 그 weather in Busan 하면 되니까 부산 날씨 어떠냐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in Busan?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번호는 뭐다? How is it? 그거 어때? 됐습니까? The weather in Busan. 이 끊을 게 하면 이렇게 표시하겠죠? 네. 그쵸? 이게 네. 무슨 시대였단 얘기예요? 어찌? 몰라요. 어찌? 어찌? 그쵸. 어찌 날씨죠? 어떤 날씨야? 어떤 날씨였죠? 내가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뭐다? 형용사. 형용사가 길어서 어디로 갔다? 뒤로. 뒤로 갔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들께서. 예. 그러니까 부산의 날씨. The weather in Busan. 제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솔. 그들은 여기 어떻게 왔니? 라고 묻고 싶은 거 뭐라고 할 것 같아요? How did they come here? 한번 봤다. How did they come here? 그 다음에 이 자가 얼마나 긴지 묻고 싶으면 동의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How long is this ruler? How long is this ruler?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야, 그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How high is the building? 묻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규현아,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 것 같아? How many much do you hav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신이 말한 대로 쓴 거 맞나요? 2번부터 5번까지? 오케이. 그래서 답인 채점. 아, 다빈이 했나? 문제 풀었나? 어. 아, 그렇죠. 세점. 4번에 하이가 토. 하이 대신에 토를 써야 된다? 네. 오케이, 또. 다른 건 다 없다? 다요. 다 다요. 다른 건 다 갔다?
오케이. 어? 5번, 5번, 5번. 5번 뭐? 파워 받침머니. 어, 5번 맞췄어. 파워 받침머니. 머치머니가 되는다? 네? 네, 잠만요. 하우머니. 네. 파워받침머니. 네. 파워받침머니. 네, 막 그래요. 네. 머치머니 네. do you have 해야 된다고? 네. 네. 예스. 좀 연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머치머니 묻잖아. 미키보드 저 좀 쓰면 안 돼요? 시끄러워 자식아. 굳게 20만원 줘. 아, 네. 이거? 그래서 다 네 배 정도는 튀겨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쓰던 건데 요래 쓰던 거 막 공포에서 하잖아. 2만 원 주고 살 게 그냥. 그쵸? 어? 2만 원 주고 살 게. 이구역 연예인 난데. 초월라 그러고 초월라 초월라 했어. 어. 인터넷 한 2, 3만 원 정도 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계식 키보드 파는 거 같아. 뭐 사? 그냥 이거 주시면 안 돼요. 20만 원 날라니까. 앞서 형과 노트북에 이거 연관해. 아 시끄럽고요. 누가? 자,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떻냐? 만약에 오늘 날씨가 비가 내린다 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부산 날씨 어떠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 is the weather in Busan? 했더니 비 내려요. It's rainy. It's rainy in Busan 하면 되겠죠. 뭐 raining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Rain 하면 안 돼요? It's rain 하면 그것은 비다. 아,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시 와야지 어떤 시 비 내리는 중이니 오든지 비 내리는이 오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여기 어떻게 왔니 했더니 뭐 걸어서 왔다 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여기 어떻게 왔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 did they come here? 그랬더니 그들은 여기 왔어요 They came here 걸어서 on foot 차로는 뭐였죠? 차로? By car. 외우라 했죠? 걸어서는 오프시고 나머지는 by? By car, by bus, by train. 그렇구나. How did they come here? They came here on foot. 자, 이거 대답을 왜 시키는지는 좀 이따가 이 중에 how가 형용사인 걸 골라내기 위해서 시키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얼마나 기니 그랬더니 뭐 내가 재보지 않았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길어 very 길어 라고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is this ruler? This ruler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걸로 바꿔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is this ruler? 했더니 엄청 길어 It's very long. 뭐 30cm면 it's 30cm long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귀찮아서 아, it's very long 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엄청 높다고 하겠죠 네. 참 이건 둘 다 됩니다 아 그래요? 됐습니까? How high is the building? How tall is the building?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 높다 the building 귀찮으니까 그걸로 바꿔서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톨로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엄청 높다라고 very tall하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tall is the building? 했더니 It is very tall.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뭐 얘는 대답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답은 알죠? 네. 머니 세수 없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멋지 뒤에는 셀 수 없는 거 명사의 단수형이죠. 셀 수 없으면 복수형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How much money do you have?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뭐 안 세봐서 모르는데 엄청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대답해 볼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How much money do you have? 그랬더니 I have very much money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how가 형용사인 걸 고르라 그랬는데요. 몇 번이 how가 형용사입니까? 1번 아니야. How is the weather in Busan? It's rainy. How did they come here? They came here on foot. How long is this ruler? It's very long. How tall is the building? It's very tall. How much money do you have? I have very much money.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 일본의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Rain. Rain. Rain이죠. Rainy.
그 다음에 How did they come here? 에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원푸지죠. 그 다음에 How long is this ruler? 에서 여기 It is very long. 에서 How에 대한 대답 뭐예요? Very죠. How long? Very long. 그러니까 How tall is the building? 에서 It is very tall. 에서 여기 How에 대한 대답 뭐예요? Very죠. How much money do you have? I have very much money. How에 대한 대답 뭐예요? Very죠. 됐습니까?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how가 자 how가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 했죠? 의문 형용사와 의문 부사. 네. 여기서 어떤 게 의문 형용사예요? 1번. 그렇죠. 왜? rainy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렇죠? 네. 어떤 상태다? 비 내리는 상태다. 그래서 이 how만 의문 형용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죠?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긴? 매우 긴. 어찌 길다고? 매우 길다고. 그래서 얘 무슨 시예요? 나머지 애들 전부 다 어찌 시, 어찌 긴, 매우 긴, 어찌 높은, 매우 높은, 어찌 많은 돈, 매우 많은 돈. 그러니까 나머지 애 나머지 하우 전부 다 의문 부사로서 대답이 전부 다 부사죠. 됐습니까? 베리가 대표적인 부사잖아요. 네. 그렇죠? 자 부사란 얘기 대신에 나는 무슨 시라 그럽니까? 어찌 시라 그러죠. Very long. 하면 어찌 길다고? 매우 길다고. 뭐 베리란 말이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어찌시라고 그러고 어찌시를 부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어순 안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is it 보이죠? 네. 그렇죠. Did they come 보이고 그 다음에 is it 보이고 do you have 보이죠? 네. 그렇죠. 왜 어순이 전부 다 바뀔 수밖에 없어? How를 사용해서는 뭐를 만들 수 거, 그거 빼고 됐습니까? 주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그 네가 원하는 거 하나 만들어줄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합니까? 만들고 싶으면 뭐가 될까? How many children like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는 어순이 안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맞은 말을 쓰세요. 대화 완성시키겠네요. 다솔 참 미안해요. 깜짝아. 자 그래서 40의 스펠링 뭐든가요? 스펠링 불러주세요. F-O-R-T-Y 14는 F-O-U-R-T-E-N 그러나 4는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F-O-U-R 그래서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Forty 됐습니까? Forty를 조심해야 되는 거지. Forty 40를 절대로 이렇게 쓰지 말아라. Teacher, 됐습니까? Teacher age days. 뭐임마! 40. 됐습니까? 그래서 40의 스펠링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네. 빙! 뚝뚝뚝, 이거 내가 얘기한 거고. 자, 그래서 일단 다솔이 아까 뭐라고? How old is your homeroom teacher? How old is your homeroom teacher? He is 40 years old. 40, 46.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아, 이번 대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I read two books. 이렇게 하면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주의. How long is it to the subway station? It takes about 10 minutes. How long i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It takes about 10 minutes.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답인. How often do you go camping? I go camping twice a month. 오케이. 어우, 아주 플루언트리 하게 힘든데요. How often do you go camping? I go camping twice a month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다솔 채점 3번이 How much time it takes to the subway station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다가 How much time it takes to the subway station? 뭐 it takes about 10 minutes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의 대점 저 4번에 저거 말고
How long does it take the subway station? 뭐고? How long does it? How long does it? 4번이라 그래놓고 왜 3번이래? 아, 3번이구나. 3번이요. 4번 고치려고 했는데 못 찾아. How long does it take the train? How long does it take the subway station? 그래서 규현이랑 붙여야 된다. How old is your homeroom teacher? He's 4 years old.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I read 3. 3번은 의견이 분분하고. How often do you open it?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같이. 생각은 충분히 해봤죠? 생각해보는 시간,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번은 어떤 대화 내용이 뭐예요? 너의 담임 선생님은 나이가 몇 살인지 물었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몇 살이래요? 42래요. 그렇죠. 42세다라고 해보니까 How old is your homeroom teacher?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 선생님이라면 아니, 남자 선생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뭔 거야 이거? He. 그렇죠. How old is he? He is 40 years old. 여러분 아주 익숙한 대화죠 이거. 그렇죠? 네. 맞는 대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끊어있게 1번 끊어있게 하면 How old is he? 하면 되겠죠? 네. Is he? 어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그렇죠. He is였던 거예요. Is he?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Can you tell me랑 합치면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How old your homeroom teacher is? 해야 말이에요. 좋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대화예요? 몇 권의 책을 누가 뭐 했니? 네가 읽었니? 이러고 있죠. 몇 권의 책을 네가 언제? 지난주에. 그랬더니 I read two books. 그래서 이 two란 대답 듣고 싶어. 유연아 이 two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는데? 내가 보면 I read two books 했는데 자 동희야 내가 two라고 했지만 소리를 빽 질러 알지? 시작한다 I read two books 2가 잘 안 들렸지? 그래서 네가 나한테 다시 부를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된다? How many books 그렇죠 안 속네 됐습니까?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했더니 I read two books 하는 거죠 2란 대답 보고 싶으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 How many? 됐습니다. 오케이. 이거 끊어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뭘 이루어야 돼,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죠. 몇 권의 책 보는데,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I read two books.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한테 이제 안 시킬 거야. 3번은 뭐 의견이 궁금한데, 결국 이걸, 자, 1번. How long does it take? 1번이 뭐? How long is it take? 2번. How much time it take? 3번.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저요. How long does it take?가 1번. 저요. How long does it take? 1번. How long is it take? 2번. How much time it take? 3번. 1번 저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요. 저밖에 없어요. 오케이, 한 명.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재밌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다른 대학을 얘기하고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네. 3번이 답, 아, 2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3번. 3번이 답이다. 그렇죠? 오늘은 멍청구리죠. 해봐. 아싸. 아, 돌아섰는데. 돌아섰다고? 아하. 자, 내가 이거 틀리지 말라고 이거 뭐 얘기했어, 내가? 몰라. 테이크의 다양한 뜻 이러면서 얘기했지. 테이크가 무슨 뜻도 있지만, 봤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들다.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들다라는 뜻도 있어. 네. 어쨌든 무슨 시야. 하다. 하다 시잖아. 근데 하다 시인데 뭐 붙이고 싶대. 물음표. 물음표 붙이고 싶대. 그럼 여기에 it이 있대. 네. 그럼 테이크, 원래는 it이랑 테이크가 만나면 원래는 뭐였겠어? 테이크스였겠지. 네. 테이크스에서 뭐가 빠져나갔으니까 테이크 됐겠지. 텍스에서 뭐가 빠져나가지 테이크가 돼. 더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뭘 묻는 거야? 시간의 길이를 묻는 거죠. 네.
여기에 시간의 길이를 묻고 싶대. 시간의 길이 뭐라고 묻는데? 바로.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롱이 오랫동안이란 뜻도 있고 긴이란 뜻도 있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how long 걸립니까? Does it take? 한번 보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어디까지?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자, 이거는 2학기 때 꼭 나올 대화 파트에 나올 겁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어떤 장소? 패턴처럼 씁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your school? 뭐, 니네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니? 그래서 it takes about 10 minutes. 이렇게 10분 정도 걸린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about 10 minutes, 약 10분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거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진 거야? How long does it take가 된 거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그리고 이 about이 무슨 뜻이에요? 대략. 그렇죠. 대략. 그럼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Around. 그렇죠. Around로 바꿨을 수도 있다 했죠. Around가 무슨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 둘레에 이런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무슨 뜻도 있다? 약, 대략 이런 뜻도 있더라. 그렇습니까?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it 있죠? 네. 그렇죠? How long does it take 할 때 it과 it takes about 10 minutes 할 때 it 둘 다 뭐라고 부르래요? 비인칭 주어 뭐한다?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라고 쓰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뜻이 없는 주어. 그렇죠. 뜻이 없는 이시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이시다. 그것은 얼마나 걸리니라고 하지 않죠. 그냥 얼마나 걸립니까? 이러죠. 어디까지?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니? 그것은 걸린다라고 해석하지 않죠. 그냥 10분 정도 걸립니다. It takes about 10 minut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에 twice a month의 뜻이 뭐고?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입니다. 한 달에 두 번. 됐습니까? 한 달에 두 번. 두 달에 한 번은 뭐였어요? Once two times, two months. Once two months. Months. 더 맞았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어? Every two months. Once two months, every two months는 두 달에 한 번. 그래서 3일에 한 번씩이 뭐였어요? Three times. Once three days. Every 3 days. 3일장을 보고 얼마마다 happens 한다? 3일마다 every 3 days. Once 3 days. 그러니까 어쨌든 twice a month는 한 달에 두 번씩이고 뭐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빈도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자주 do you go camping 하면 되겠죠. 얼마나 자주 캠핑 가니? I go camping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씩 간다. 이건 내 얘기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쌤은 일주일, 쌤 한 달에 한 번 아니에요? 응? 근데 한 달에 두 번씩 가려고. 아니 맞다? 너 캠핑 아 쌤은 가요? 쉬십니까? 쉴 때요. 아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열심히 가요. 저는 겨울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겨울에 가면 더워 죽겠어요. 겨울에 가면 팬 뭐, 에어컨도 이제 들고 갈까요? 아 네. 겨울에 가면 패딩에 겨울에 가면 패딩에 불똥 튀어갖고 패딩 그 구멍 나요. 겨울에는 좋잖아요. 뭔가 갬성. 오뎅탕 먹으면서. 겨울에 캠핑 좋아해? 오뎅탕. 겨울에 캠핑 좋아해? 안 좋은 일 먹어봐도 싸요. 나도 가요? 못 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의 선생님은 어땠니? 라고 묻습니다. 그쵸? 너의 선생님 어땠어? SM이 아니 어땠어? 뭐할까? 아니 시끄러. 너한테 뭐 안 물어봐. 오케이. 그래서 현재 시제니까 너의 새로운 선생님은 영어로 뭘 거고? New teacher. New teacher고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She. She로 바꿀 수 있으면 그녀가 어떤 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할 테니까? How is she 할 거니까 너의 새로운 선생님은 어떤 이라고 하고 싶으면 How is your new teacher? 됐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선생님이 만약에 nice 하고 kind 하신다면 She is kind, nice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번 답이고요. How is your new teacher? 라고 묻고 She is kind. 그 다음에 너의 학교는 여기서 얼마나 머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얼마나 멀리에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멀리에 있니? 그리고 너의 학교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현대시대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멀리 How far? 그것은 있니? 이제 이 자리에 있지우고 못 쓴데 Your school 그렇죠. Your school How far is your school?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From here In here 아니고요 How far is it from here? 만들었죠.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자, 근데 이거를 바꿔서 너의 학교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니? How long? 그렇죠. 이건 아니지만. How long does? 그렇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걸리니? Does it take? 니네 학교까지? To your school, to the subway station 보이시죠? 네. Or to your school 해도 비슷한 질문이다 똑같진 않지만 이건 얼마나 머니 얼마나 오래 걸리니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how에 대한 얘기 이 how는 뭐다? 대답이 이거니까 how is your new teacher에 대한 대답이 이거니까 얘는 뭐다? 형용사 그렇죠 얘는 의문 형용사 나머지 이 how는 만약에 엄청 멀면 very far 어찌 far? very far 그래서 얘는 어찌시 얘도 어찌시 됐습니까? 네. 자, 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죠? 지금 문제 풀고 있죠? 그렇죠? 문제 풀기가 끝난 포커스는 뒤에 있는 워크북 풀어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래서 플라워가 뭐든가요? 그래서 밀가루죠. 그러니까 뭐 조사해오라는 건 없었네.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는 대화를 완성시켜라는 얘기네, A는. 오케이, 그래서 동희야, 1번. Why was he late for school? Because he missed the bus. 그리고 he missed the bus.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 2번. Why do you need a flower, actually?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Okay, 그 다음에 3번. 주현. Why are your parents angry at you, Anthony? Because I told them. Them a lie. Because I told them a lie. Okay, 동희 했나? 아니요, 아, 네. 했어요. 그러면 초이 했나? 아, 그럼 다솔이네. 다솔. Why did you choose that dress? Because I like the design. Because I like the design. 오케이 그래서 답이 채점 다 맞아요. 다 맞았죠.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 지각하죠 학교에. 그렇죠? 그 지각한 원인이 뭐예요? 버스 놓쳐서. 버스를 놓쳤기 때문이래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누군가 드레스를 고르죠. 네. 고른 이유 원인이 예뻐서. 뭐예요? 디자인이 예뻐서. 아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누군가가 밀가루를 필요로 하죠. 네. 그 원인이 뭐예요?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규현은 드디어 나왔어. 이번에는 뭐다? Be going to do. 이게 뭐뭐 할 계획이다야. 그러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와줘야지 계획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누군가 부모님이 화를 내죠. 그래서 화를 내시는 원인이 뭐예요? 거짓말 쳐서. 그렇죠.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게 자막 가만 보면 이 문장의 구조가 뭐예요? A에게 B를 말하다죠. Told A. 그렇죠. 말하다 참 많은데요. 그 중에 A에게 B를 말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뭐다? Tell A, B.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aid도 아니고 talked도 아니고 spoke도 아니고 told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말하다가 참 많은데 그 중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
라는 구조라 해서 문장의 구조 할 수 있는 건 tell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지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면 조이 Why is he smiling? 너무 잘 좋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의 Why do they hate us? Why do they hate us? 어스 하면 될 것 같다. 계속해서 주의 Why will you so excited? Why 뭐? Why are you so excited? 맞아요? 오케이, 다솔. 아, 이번 답인 Why do you collect stamps? Why do you collect stamps? 오케이, 그래서 다솔 초점 다 맞았죠. 그래서 why is he smiling? 그는 왜 실실 쪼개고 있는 중이니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영어 선생님이 헛소리 했기 때문에 why do they hate us? 걔들 왜 우리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여자애들끼리 몰려다니면 잘 들리나? Why do they hate us? Why do they hate us? 아니요. 아닙니다. 남자애들 몰려다니면 잘 들리죠. 남자애들은 다 대놓고 하던데. 대놓고 막 싸웁니까? 아니요, 싸우면 결점 먹어야 안 돼요. 왜 나한테 가 실수하는 거야? Why are you so excited? 왜 신났냐? 말이죠. 왜 신난 거야? Why are you so excited? Why do you collect stamps? 그래서 왜 너는 스탬프를 모으니? 스탬프가 뭔데? 도장. 아니고요. 우표란 뜻도 있어요. 도장 모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 도장 뒤에 한 사람도 있어. 우표란 뜻도 있습니다. 우표. 우표 수집 왜 하니? 왜 하니? 재미없는데 왜 하니?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 하고 싶으면 Why are you so happy? Why are you so happy? Oh, because I am handsom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네, 그 다음에 그녀는 왜 마음을 바꿨니? 시제가 과거니까 왜? Why? 그녀가 바꿨니? Did she change her mind? 누가 change가 형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was she? Why did she change? 왜 바꿨니? Change가 일반 동사고 시제가 과거니까 was가 아니고 did가 와야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왜 나에게 질문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y are they asking me? 그러니까 Why are they biting me? 한 뭐예요? Why are they biting 그들은 me? 그들은 왜 나를 물니? 그렇죠. 그들은 왜 나를 물고 있는 중이니? 좀 리얼이면 재밌겠다. Why? 디귿이네. 거기 더 센 분인 거예요. 시끄럽구나. 넌 나만큼 4차원이다. 한 공간에 4차원 한 명만 있습니다. 4차원 둘이 있으니까 자꾸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규현이 같은 애도 혼란에 빠지고. 그러니까 쟤들 왜 저러는 거야? 신경 안 쓰고. 아, 이제 약간 이제 그게 생겼구나 이제. 그렇죠? 적응하기 시작. 창창창. 또 쟤들 또 저런다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규현아 네가 이쪽으로 와. 애랑 몸 춤추고 간다. 그래서 원래 저맨 끝이었어요. 얘 오면 나랑 싸우나? 그래서 원래 저맨 끝이었는데 아얘 잔다고 이유로 나쁘네요. 아 그렇구나. 좋은 게 아니라 잘해. 왜? Why? 너는 갔었니? Did you go? 어디에? There. Why did you go there? 빨리 막 참가. 여기서 전부 다 뭐 보이냐 하면은 Are you 보이죠? 네. Did she change 보이죠? 네. Are they 보이고 did you 보입니다. 어순 안 바뀐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죠. 얘들은 주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why가. 네. 뒤에도 do you collect, are you, do they hate, is he 이런 것들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너는 왜 그렇게 슬프니? Why are you so sad죠? Why are you so sad? 너는 왜 그렇게 심각하니는 뭐예요? Why are you so serious? Why are you so serious? 그렇죠. 조커 생겼어요. 누구 대사예요? 몰라요. 조커 대사죠. 조커. Why? 그냥 줄여서 뭐라 그래요? Why so serious? 걔 소사이트 서버 생겼어요. 맞아요. 소사이트가 제일 생겼어요. 아니에요. 너무 멋져요. 진정들 할 수 있어요. 역시. 나는 사람들은 왜 그 가수를 좋아하니? 왜? Why? Why?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people like인데 사람들은 좋아하니 해야 되니까 Do people like? People like. Why do people like? 누구를 더 싱어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안 읽었어 싱어라니까 외울 때 이렇게 해봐 Why do they like the singer? Because he is handsome. 안 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해와야 된다? 워크북 해야 되겠죠? 그럼 시험 마치고 가면 안 돼요? 예? 시험. 안 되고. 공부 안 했는데 나중에 치고 안 돼요. 나는 기억이 안 해. 저거 얘기했잖아. 저거 우주 갔다 오지. 이게 뭐예요? 리레이션십? 우주. 아니 어떡해. 나 이거. 그래서 아빠가 머리를 해줘요. 뿅뿅 들고 와서 타고 있는 거야. 어? 벌써 해? 왜 이래? 그러면? 아니야. 너 안 했어? 어 안 했지. 쌤 그거 쌤 그 초코 아직 살아있어요? 아니야. 살아있는데? 예 잘 계십니다 지금. 뭐가 살아요? 초코. 살아있는. 와 진짜. 초코 잘 살아있냐고? 초코!